근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. 위도우는 뻔히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아는데도 죽어. 내가 여기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. 근데 나가야 돼. 죽었어. 그래서 뭘 꿈을 되는 거냐. 그게 더 무섭지 않아? 내가 여길 나가면 한 발 맞는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나가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. 한조는 뭐 눈먼 화살이니까 아예 재수 없어 퇴퇴하면 되는데 위도우는 이제 그런 것도 못해요. 항상 몸 상태를 조심하시고. 킷을 너무 빨리 먹으면은. 아니 뭐야? 키가 갑자기 훅 달았어. 오버워치 공략 동영상은 좀 추천해주세요. 인벤 같은데 가보시면 많아요. 이런거 저런거 그 성능 빠진거 같은데. 레시 잘랐네. 메르시가 또 올라오면 또 시간 걸리니까. 그니까 피가 지금 방금 남았었잖아요. 그죠? 84가 남았.. 나도 봤어. 아까 봤는데 죽었어. 버그인가 뭔지. 뭐 아, 짜증. 우리 다 어디 갔지? 다 죽었네. 근데 영상을 어떤 거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면요, 꽤 목표 지점 같은 게 생겨서 좋긴 좋아요. 내가 아, 어떻게 플레이하겠다. 뭐 약간 좀 그런 거 그런 툴 같은 거. 어둠으로부터. 야, 빨리 들어와! 얘들아, 뭐해! 거점을 점령하는 중이에요. 나이스. 아, 먹었다. 나이스 부활, 죽음을 맞이해라. 죽어. 거점은 처치. 한 방이지? 예, 리퍼는 딱 한 방이죠. 최고의. 아, 뭐 나죠 뭐. 예, 기가 막히게 타이밍 들어왔으니까. 추가. 늦었다. 이거 나 줘도 돼. 이거 나 줘도 돼. 예. 진짜. 겐지도 좋아합니다.
아, 기분 좋을 때 끌까? 한번 캐리했으니까. 원래 아누비스는 아시다시피 비 뚫기가 진짜 욕 나오거든요. 계속 실갱해야 돼서 이렇게 또 운 좋게 한번 또 들어가면 또 기분 되게 좋지. 스트레스 받기 전에 도망. 리퍼가 참 아시다시피 대회에선 리퍼 픽이 안 돼요. 맥크리가 너무 세서. 리퍼가 맥크리보다 좋은 게 없어. 난 거의 없다고 봐. 망령화 하나 무적 그거 있는데 애초에 내 무적 쓴다는 얘기가 이거 뭐지? 아 이거 아까 그거구나. 아까 디바군 대박. 상대방 시점에서 못 보니까 그게 참 아쉽긴 한데. 아, 달달하고요. 네. 야 이런거 이거 냄님이 준거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 만들어야겠다. 내거 하이라이트도 하나 저기 하고.